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토크들을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네, 시작하겠습니다. 굉장히 오랜만에 또 만나는 브랜드의 이펙터네요. 체급이 확 줄어서 돌아왔어요. 살을 그냥 확 뺐죠. 다이어트도 아주 굉장하겠어요. 오리진 이펙트에서 제작이 되는 리바이벌 드라이버 컴팩트를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외관만 일단 두고 얘기를 하자면, 이전에 저희가 다뤄봤던 리바이벌 드라이브의 플렉시 쪽 패널을 뚝 떼다가 갖다 붙인 듯한 느낌도 좀 있고요. 이 굉장히 작아졌어요. 이 장단점이 있겠지만 이 패 보드 위에다 올려서 사용을 할 때는 훨씬 유리한 장점이 있겠죠. 아날로그 전자장치로 재생성된 무압축 밸브 앰프 스타일을 갖추고, 깨끗하고 완전히 크랭킹된 영국과 미국의 앰프 사운드를 완벽하게 재현하며 정상의 자리에 오른 리바이벌 드라이브의 고유 회로를 채택한 리바이벌 드라이브 컴팩트 페달은 더 작고 페달보드 친화적인 사이즈로 출시돼서 연주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페달입니다. 보다 간소화된 컨트롤 세트를 갖추고 있죠. 이전에 저희가 리바이벌 드라이브를 다룰 때 무려 2시간에 걸쳐서 리뷰를 했는데, 첫 편에서 제가 이제 읽어 내려간 원고만 해도 5장이었습니다. 근데 이 친구는 간소화된 세트를 갖고 있고, 놀라울 정도로 사실적인 밸브 앰프톤을 제공함과 동시에 다소 컨트롤이 어려웠던 전작 리바이벌 드라이브보다 진짜 어려웠어요, 좀. 간소해진 컨트롤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 진공관 앰프의 동작 방식을 재현하여 깨끗하고 완벽한 사운드를 연출하고 있으며, 놀랍도록 사실적인 톤과 느낌, 응답성을 제공을 하는 페달입니다. 깨끗하고 오버드라이브된 신호를 믹싱하는 빌트인 블렌드 컨트롤과 사용 중인 앰프에 맞게 페달 출력을 형성하는 강력한 포스트 드라이브 EQ를 갖춘 페달이고요. 리바이벌 드라이브 컴팩트는 개별 트랜지스터 기반 회로를 사용해서 모든 아날로그 구성 요소를 사용하여 진공관 앰프의 신호 경로의 모든 단계를 완벽하게 재현했다. 좀 이렇게 어렵게 들리실 수 있겠지만, 이펙터의 시그널이 들어가서 기타 클린 시그널이 들어가서 아웃이 되는 방식과 앰프의 기타 시그널이 들어가서 이 캐비넷 스피커를 통해서 나오는 신호의 처리 방식이 다르겠죠. 하지만 얘는 일반적인 다른 페달들과 달리 이 거쳐서 신호가 왔다 갔다 이제 뭔가 이제 중간에서 이제 함수처럼 변화도 있을 것이고 뭔가 이런 저항도 있을 것이고 이런 부분들이 앰프를 거쳤을 때와 동일한 방식으로 거쳐진다. 그래서 좀 더 자연스러운 그리고 진공관 앰프와 동일한 사운드를 연출해 준다라고 쉽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컨트롤부터 설명을 드리고요. 사운드를 많이 들어보는 걸로 리뷰를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원, 9V DC 정전 어댑터로 전원을 공급을 합니다. 한 개 인풋과 한 개 아웃풋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여기 보시면은 아웃풋, 이펙터의 출력 레벨을 조절을 합니다. 이 하이, 이펙터의 고명대를 조절하고 있고요. 게인, 이펙터의 드랍량을 조절을 합니다. 여기 보시면 블렌드 노브가 있고요. 드라이 시그널과 드라이브 시그널을 블렌드합니다. 가운데 로우, 이펙트의 저음역대를 조절합니다. 여기가 특이한 노브인데요. 모어 프레스 노브가 있습니다. 이 컨트롤은 두 개의 파라미터를 결합을 하고요. 시계 방향으로 돌려주면 클래시컬한 프레젠스 노브의 역할을 수행하며 점진적으로 높은 주파수를 증가시키는 효과를 보여준다라고 합니다. 반시계 방향으로 돌리면 점진적으로 네거티브를 리듀스한다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12시에 위치했을 때 반응은 프레젠스 노브가 가지고 있는 마샬과 비슷하게, 노브를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리면 페달 사운드는 복스처럼 변한다 라고 합니다. 여기 보시면 조그맣게 EQ 스위치가 있어요. 포스트 드라이브 EQ 스위치인데, 이 스위치를 이용해서 세 가지 다른 출력을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P앰프 믹서에 연결할 때 요거를 선택을 해주시면 되시고요. 저희가 지금 오늘 시연을 할 앰프가 트윈 리버브인데, 블랙페이스 팬더스타일 앰프 응답에 맞게 설계된 EQ는 가운데 라고 합니다. 마샬 스타일 앰프에 맞게 설계된 EQ가 바로 이 EQ2 아래로 내렸을 때고요. 여기 보시면은 나사처럼 어드저스트 노브가 있는데요. 시계 방향으로 돌리면 점차적으로 저음을 롤오프하고 하이 쉘프 레스폰스를 조절을 한다라고 합니다. 앰프 소리가 너무 밝거나 얇으면 이 노브를 시계 방향으로 돌려서, 너무 어둡거나 두꺼우면 이 노브를 반시계 방향으로 돌려서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을 수 있다라고 하네요. EQ를 먼저 설정을 해준 다음에 돌려서 조절하는 것을 권장을 한다라고 합니다. 오늘 사운드를 많이 들어볼 텐데 일단 클린 사운드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 정도입니다. 진짜 마샬을 붙이는 진짜 마샬을 붙이는 것 같아요. 저희가 이 촬영을 하기 전에 이 설정 자체를 약간 플렉시 사운드를 염두를 해두고 제공하는 프리셋에다가 앰프 성향에 맞게 저희가 약간 노브들을 조절을 해놓은 상태인데 팬더 앰프를 가지고 지금 마샬 앰프 사운드를 연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세요. 그렇습니다. 이런 거죠. 뭐냐면은 우선 이제 어쨌든 저쨌든 이펙터 드라이브 페달을 가지고 앰프 사운드를 연출을 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일단은 소리가 나야 되기 때문에 앰프가 있어야겠죠. 앰프가 있어야 되는데 이 진공관 앰프 소리는 정말 좋지만 이 단점이라고 할 수 있는 점이 뭐냐면 일정 부분 크랭크업이 되지 않으면 사운드가 사실 그 앰프의 진가를 못 들어요.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없는데 이 예를 들어서 진공관 앰프가 아닌 소위 말하는 이제 똘똘이 앰프에 아무리 비싼 좋은 고가의 드라이브를 물려도 한계가 분명히 존재를 하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아 그러면 나는 이 좋은 앰프를 쓸 거야. 좋은 앰프 쓰면 좋겠죠.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볼륨이 일정량 이상 올라가지 않으면 그 역시도. 하지만 이 적절한 볼륨 안에서 앰프 특유의 질감을 가지고 가면서도 양질의 드라이브 사운드를 연출해 줄 수 있음에 이 친구의 진가가 발휘가 되는 게 아닌가라는 그렇습니다. 생각을 가져봅니다. 저희가 여기서 노브들을 조금씩 돌려가면서 사운드를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게인을 좀 줄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일반적인 드라이브들, 그러니까 요즘에 저희가 다뤄본 드라이브들은 뭐 앰프랑 비교를 해도 전혀 딸리거나 이런 스타일이 아니긴 하지만 기존에 나왔던 드라이브들이 약간 이제 뭐랄까 이 헤드룸이라고 할까요? 좀 평면적인 느낌이 좀 있는데 이 친구는 정말 앰프
응. 다루고 있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 정도로, 물론 이 드라이브량, 이거를 저는 이렇게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이 드라이브 페달이라고 생각하면 안 될 것 같고, 프리 개념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춰야 될 것 같고, 그러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믹서에 직접 연결해서 사용을 할 때는, 이, EQ를 변경을 해서 사용을 할 수 있다라는 것 자체는 어떤 느낌이냐면, 어떤 상황에 연주자가 연주를 하고 있느냐, 어떤 상황이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이든 자신이 생각하는 앰프 사운드를 완벽하게 연출할 수 있는 약간 풀이, 풀이 개념의 드라이브 페달이 아닌가라는 그렇습니다. 생각이 더 많이 드네요. 지금 여기 아까 그 베이스를 올려준다 했죠? 여기 네. 좀 요걸 좀 올려보고 그리고 아웃풋을 약간만 좀 더 올려볼게요. 네. 약간 좀 더 올려보고 게인이 지금 어디 있죠? 네, 여기 가운데 있습니다. 게인이 지금 가운데면 네. 좀 더 높일까요? 아니요, 아니요. 이번엔 9시로 한번 줘볼까요? 네. 그래서 이 클린의 이 느낌이 어떻게 나는지 앰프 느낌이 약간 아웃풋 더 줘볼게요. 꺼볼까요? 네. 아웃풋 좀 더 줘야겠네요. 네. 맞추려면 오, 성향이 바뀌었죠 지금. 네, 이제 꺼볼까요? 저는 오리지널 캐스트 포인트 갑자기 마샬 앰프를 가지게 됐습니다. 여기 시계즈 걸어봤어요. 그렇습니다. 마샬 계열의 앰프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이거를 가지고 있으면 그냥 내 손 안에 마샬 세팅. 그렇죠. 그리고 단순히 마샬뿐만 아니라 이게 저희가 지금 상황이 블랙페이스 그러니까 트윈 리버브를 가지고 저희가 이런 식으로 사운드를 메이킹을 한번 해본 거고요. 마샬 앰프에 연결을 했을 때 팬더에 사운드를 가지고 간다든지 마샬에서 네. 복스의 사운드를 가지고 간다든지 영국과 미국을 대표하는 명 앰프 브랜드의 사운드를 굉장히 손쉽게 가져갈 수 있는 그런 드라이브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게인 양을 많이 높이고요. 네. 오, 확확 올라가 줄게요. 저음을 좀 더 주고 그렇습니다. 이 오리진 이펙츠
엄청난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브랜드고요. 이 케이스를 만져보는 순간에 신뢰감이 확 가죠. 그렇죠. 굉장히 뭐 견고하게 잘. 그 케이스를 보고 이제 신뢰를 주는 브랜드가 이제 몇 개 있습니다. 네? 저기 잭슨 오디오랑 그쵸. 오리진이랑 네. 그리고 뭐 A3 저기 볼륨 페달 그쵸, 케이스 그쵸. 보면 아이고 이거 참 그쵸. 이렇게. 이 내가 먼저 가면 먼저 갔지 페달이 먼저 가진 않은 것 같은 네. 그런 신뢰감을 강하게 네. 주는 그래서 여러모로 정말 진짜 잘 만든 페달이 어떤 건가를 잘 보여주는 그런 페달이 아니었나라고 생각을 가졌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기존에 다뤄봤던 리바이벌 드라이버보다 이 컴팩트가 그러니까 실제로 전 세계적으로도 제가 봤을 때는 이 친구가 개수로는 더 많이 팔리지 않았을까? 아마 그럴 거예요. 일단은 뭐 글쎄요. 뭐 가격대도 뭐 있겠지만 네. 일단은 기본적으로 내 페달보드에 넣을 수 있는 사이즈적인 부분 때문에 그리고 원래 오리지널 리바이버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도 이제 지금 리뷰 전에 말씀드렸지만 네. 조작을 해야 그쵸. 될 세팅이 너무 많습니다. 무궁무진해서 그게 장점이 될 수도 있지만 사실 뭐 보통 그러지 않겠습니까? 빨리빨리 한국 사람의 그렇죠? 심리 자체가 빨리빨리 좋은 톤 나오고 이래야 또 좋은데 모르겠어요. 또 그걸 가져놓고 이렇게 다 이렇게 이렇게 덕후처럼 이렇게 착착착 해서 하는 것도 매력이겠지만요. 네. 지금 이런 사이즈로 또 이렇게 접근하면 훨씬 더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렇습니다. 은총 씨 먼저 리바이벌 드라이브 컴팩트에 대한 한 줄 평을 주신다면 네, 제가 한 줄 평 드리겠습니다. 마인부는 작아졌을 때 가장 강해졌다. 이렇게 드릴게요. 완전 그 특집이구만. 네. 그렇죠. 원래 마인부가 돼지였죠. 똥땡이로 똥땡이 귀여운 똥땡이로 등장했는데 그때는 심지어 그 미스터 사탄이랑도 친해지고 뭐 이렇게 선함이 남아 있었죠. 선함이 남아 있었는데 그 아이가 가장 강력해졌을 때는 꼬마처럼 그쵸. 작아지고 순수악으로 순수악으로 갔을 때죠. 순수악. 하여튼 되게 좀 작아지면서 알짜배기만 남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한 줄 평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합리적인 가격에 만나는 A급 엔지니어들이라고 말씀드릴게요. 이게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약간 엔지니어라기보다는 투어를 다닐 때 스태프들 있잖아요. 뭐 은총 씨 같은 경우도 해외 투어를 다닐 때는 스태프들이 네. 옆에서 케어를 해주시겠지만 이 유명 뮤지션들 같은 경우에 자기가 원하는 테크라이더, 그러니까 EMF가 있었으면 좋겠다, 뭐는 뭐가 있었으면 좋겠다 요청들을 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수렴을 하고 오케이 알겠어 다 준비를 해줄게라는 위치에 올라가려면 엄청나겠죠. 근데 저희들 마찬가지잖아요. 어떤 클럽에 가면 우리가 원하는 앰프가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환경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지만 거기서 최대한 양질의 사운드를 연출을 해줘야 되는 건데 그 상황에서 가장 손쉽게 큰 대안이 될 수 있는 페달이 아닌가. 단순한 드라이브 페달이 아니라 정말로 자신의 사운드를 가장 잘 이해해주고 잘 표현을 해줄 수 있는 페달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점수 한번 줘보도록 할게요. 네. 하나 둘 셋 9.8 9.5 높은 점수를 역시, 받아갑니다. 역시 잘 만들어요. 뭐 앰프 소리 나니까 뭐 할 말도 없고 네. 뭐 딱히 이겨낼 것도 없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오리진 이펙츠의 리바이벌 드라이브와 리바이벌 드라이브 컴팩트 물론 저희가 이전에 다뤄봤던 칼리76이라든지 이런 친구들 같은 경우도 굉장히 뭐 끝을 보여줬었잖아요. 깡패죠, 깡패. 끝을. 뭐 컴프레서 깡패였죠. 여러모로 이 끝을 항상 보여주고 있는 약간 이 따라올 테면 따라와봐 라는 말을 하고 있는 듯한 브랜드인 것 같습니다. 기술력도 그렇고 완성도도 그렇고 맞습니다. 멋진 이펙터를 만나봤다. 라는 것에 굉장히 만족을 느끼면서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이펙터를 갖고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이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